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21일 오후 9시 정준영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준영은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읽기도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지난 14일 경찰에 출두해 혐의를 인정한다며 수차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지금 수차례라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진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때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당당한 태도를 취한 바 있는데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선 지금 실소유자 맞습니까?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입건된 상황. 설상가상 승리는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폭행과 마약 유통,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 전방위적 범죄 의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상습 도박과 원정 성매매 알선, 마약 투약 의혹까지 추가로 터져나오며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21일 4차 경찰 조사까지 받은 가운데 과거 클럽 몽키 뮤지엄의 불법 영업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지난 11일 은퇴를 선언하면서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항변한 바 있고요.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이 도저히 스스로 용납이 안 돼 은퇴한다는 승리. YG와 빅뱅 명예를 위해서 자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하는 승리에게 대중들은 은퇴가 아닌 퇴출이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는 논란이 된 버닝썬에 대해선 일찌감치 사내 회사에서 사퇴했다며 클럽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긋게 나섰고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습적 성상납과 경찰 유착, 탈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릴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최근에 추가로 불거진 코카인 흡입, 즉 마약 투약과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데요. 2014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억 원을 땄다는 카톡을 주고받은 건 역시 다 허풍, 거짓이라며 자랑질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바짝 엎드린 정준영과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승리. 일생 이때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검경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